재료의 모든 걸 걸었다. 미남 식객 이번 주는 단 하나의 재료로 무궁무진한 메뉴들을 만들어내는 이르마이야 요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을 찾아 나섭니다. 힘 넘치는 산낙지와 생대구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릉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 숨어있는 주인공은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낙지인데요. 어머어머 이 메뉴판 좀 보세요. 전부 다 낙지 천지입니다. 근데 그냥 낙지냐? 아니죠. 살아있는 산낙지란 말씀. 그러네요. 또 눈으로 확인을 안 하면 식성이 안 풀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꿈틀꿈틀 진짜 산낙지 맞죠?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산낙지로 무슨 요리를 만드느냐? 이 집의 베스트 3만 뽑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메뉴는 동해 앞바다에 각종 해산물이 몽땅 들어간 산낙지 해물 전골이라는 겁니다. 산낙지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들 역시 전부 수족관에 있는 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리 과정이나 양념이 필요가 없대요. 깨끗하게 세척을 끝낸 해물에 맑게 우려낸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여주기만 하면 끝!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린다. 그렇죠? 자, 이번엔 보쌈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낙지집에 웬 수육이냐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메뉴가 바로 낙지 보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매콤한 특제 양념을 듬뿍 넣고 뜨거운 물에 달달달 볶아낸 낙지 볶음이 준비됐고요. 여기에 된장 술술 풀어 압력솥 에서 푹 삶아내 고소하고 담백한 돼지 소육이 곁들여지면 환상 궁합을 자랑하는 낙지 보쌈 완전체 등장이요. 이야, 작품이네요. 고소한 참기름 솔솔 뿌려 낙지 그대로의 맛을 살려낸 산낙지 회로 마무리. 아이고 놈 싱싱하다 싱싱해. 제가 산낙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항상 거하게 차려진 산낙지 스페셜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종류가 많아도요. 일단 살아있는 낙지를 재료로 했으니까 맛은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놈 여거 탱글탱글한 것 좀 보세요. 이 산낙지 특유의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한번 맛보면 꿈에서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맛있겠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아, 낙지가 달아서 그런지 아주 보들보들한 게 꼭꼭 씹지 않아도 그냥 솔딱솔딱 목구멍에 넘어갑니다. 단골 유지 비법은 두말하면 잔소리. 바로 항상 변함없는 싱싱한 재료에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하죠. 낙지는 좀 퍽퍽한 느낌 있죠. 근데 산낙지는 일단 뭐 탱글탱글하다 그래야죠. 드셔보신 분들은 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낙지로만 요리를 개발하려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많았지만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메뉴 개발에 매진한 결과 이렇게 특색 있고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일 수 있었답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낙지볶음이랑 전골, 산낙지회, 철판, 해물전골, 탕탕낙지, 연포탕 뭐 등등 있어요. 괜히 산낙지 전문점이겠습니까? 재료를 믿고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의 재료에 올인한 깊이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아,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 걸 보니까 일단 믿음이 가고 그래서 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이 얼큰한 게 어제 제가 술 좀 마셨는데 정말 확 풀립니다. 아우, 최고의. 야, 오늘 진짜 푸짐합니다, 여러분. 뭐 상다리 아니었나 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산낙지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개 메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낙지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산낙지 회도 있고 이게 바로 삼합처럼 먹을 수 있는 보쌈이랑 낙지볶음을 합쳐서 낙지보쌈이라고 또 합니다. 이게 바로 산낙지 해물전골인데 낙지가 한 마리 아니에요.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해물, 뭐 전복, 조개 다 살아있는 걸 넣거든요. 이렇게 살아있고 싱싱한 생물들을 넣는데 사실 전골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재료가 좋은데 맛이 없을 수가 그렇죠. 없죠. 다 들어가네요. 없이 째로 먹어야 됩니다. 야, 진짜. 아니, 이미 호강했어요. 정말 호강했어요. 생낙지가 막 으르르르 움직이는데 쫄깃쫄깃한 게 질기지가 않아요. 약간 매콤함이랑 보쌈이랑 또 잘 맞잖아요. 여기 이제 낙지가 이렇게 탱탱하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전 낙지로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각각의 메뉴가 맛이 다르니까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얼굴 피부 보세요. 먹자마자 피부로 간 것 같아. 이거 뭐예요? 네, 저희 집 대표 메뉴예요. 해천탕이라고요. 네. 해천탕이요? 네.
선생님 근데 이거 해청탕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네요. 아, 예. 살아있는 걸 한 마리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마리가 들어가고요. 조개류가 데려주고. 아, 문어구나. 들어가고 위에 국문어 한 마리 올라가서 시원하게 칼칼한 게 시원하게. 오, 이 국물 최고겠는데요. 오, 국물 말려도 진짜 좋겠네요 이거. 그렇죠. 비주얼이 뭐 키조개 들어가죠, 뭐 문어 들어가죠, 전복 들어가지. 야, 이건 보야 기대 보야. 뭐 육해공 다 들어갔어요. 골라 먹는 재미까지 얼마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국물, 저는 저 국물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정말 시원해요. 몸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냥 아, 뭐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봄날씨에 이제 나른하고 피곤하고 또 막 힘 없고 막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 이 낙지 메뉴 한번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야. 자, 이번엔 속초로 떠난 제작진. 여기가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 생대구를 맛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는 건 다들 어떻게 아시고 일찍부터 생대구 맛에 푹 빠져들 계시네요. 사실 대구는요 제철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고요? 동해에서는 사시사철 맛 좋은 대구가 나오기 때문이죠. 대구는 명태, 조기, 갈치와 더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아온 흰살 생선의 대표주자인데요. 지방 크네요. 함량이 낮은 흰살 생선 중에서도 대구는 지방이 1%도 채 안 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높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거죠.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대구 요리도 딱 세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생대구 전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대구살을 손질해서 전을 부치는 사장님. 가공된 재료를 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포를 떠서 전을 부치신대요. 생대구로 했잖아요. 냉동이 아니라. 이번엔 뭘 하시나 봤더니 살코기를 점여서 반죽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메뉴의 정체는 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급 별미, 일명 어만두로 불리는 대구 만두입니다. 저게 딱 대구의 하얀 속살을 잘게 으깨서 만두 소로 네. 사용하는 거죠. 아니, 일반적인 고기 만두나 김치 만두와는 확실히 다른 생선살이 들어간 대구 만두. 반응은 대박. 인기가 진짜 좋대요. 오, 어만두요? 대구라는 생선은 원래 지방이 가장 없는 생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비린내라든가 그런 잡내가 별로 안 나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담백하잖아요. 마지막 메뉴는 우리 아버님들이 해장용으로 좋아하실 만한 베스트 메뉴입니다. 생대구를 큼직하게 썰어넣고 끓여낸 생대구 맑은 탕인데요. 상큼한 미나리가 올라가 있어 아삭아삭 봄 향기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딱 떨어지는 깔끔하고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래요. 자, 낙지 스페셜의 본가는 두 번째 메뉴 생대구 스페셜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와. 빛깔만 봐도 벌써부터 몸에 좋은 웰빙 밥상이란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맛도 둘째가라면 서럽대요. 흔한 외식 메뉴에서 느껴지는 인위적인 맛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생대구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살린 건강한 밥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맛은 맑은 탕이 어떤 것보다 제일 먹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속초 하면 뭐 사실 횟집이나 홍게 전문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캐릭터 확실한 생대구 전문점은 수많은 간판들 사이에서도 단연코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하나의 강점은 요리의 맛이 하나같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 이건 역시 재료의 신선함이 기본이 됐기 때문이겠죠. 특유의 담백함을 위해서 자극성 없고 짜지 않게 최소한의 양념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레시피로 탄생한 대구 요리는요. 평소에 생선을 좋아하지 않던 손님들까지 멀리서도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대박 비결이 됐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오면은 대구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기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시원하고 든든하네요. 비린내도 없고요. 살이 그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 씨. 네, 오늘 저는 대구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먹어야 되는 그런 대구 요리가 한가득 한상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생대구탕, 미나리가 봄 기운을 머금은 듯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또 어만두, 생대구살을 그냥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깔이 좋은 대구로 만든 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오감을 추구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음식은 그냥 작품이에요. 그럼요. 네. 야, 오늘은 만만치 않은데요? 오, 저 이 만두 먹어보고 싶어요. 퍽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들야들 그 고기가 부서지듯이 입안에서 그냥 녹는 느낌입니다. 모르고 먹었다고 하면 이게 정말 그 생선으로 만든 만두인지 고기로 만든 만두인지 전혀 그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대구탕, 생대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요 다음에 나는 소리 요거죠. 살이 많으니까 국물이 끝내줘요. 정기로 맛이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그냥 시원하다에 시원하다가 아니라 정말 시원해요. 그대로 들어와서 한번 씹음과 동시에 살이 쫙 부서지는 그 생선. 사실 아이들은 잔뼈가 많아서 먹기 싫어하는데 살이... 그런 아이들이 먹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야, 우리 맛평가에 진짜 피카소. 저 금방한 생대구로만 저 전도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대구로 만든 요리입니다. 확인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셔서 확인해보셔도 되고요. 주인 잘 만나 환골탈태한 낙지와 대구의 팔색조 매력. 이번 주말에는요, 이 메뉴 저 메뉴 괜히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 재료에 올려보세요.